예. 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고자 할 역, 갚을 복, 깊을 신, 은혜 은, 하늘 호, 하늘 천, 없을 망, 다할 극, 끝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보심은인데 호천망극이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역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하품함은 사람이 크게 입을 벌리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고요. 골곱은 용과 용자 통하여 무엇을 넣다, 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입에 무엇을, 입에 넣으려고 함의 뜻에서 무엇을 하고자 한다. 하고자 하려 바라려 욕심 욕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갚을 보는 이제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이 자는 여기 매울 신자. 이 매울 신자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제 고문할 때 쓰이는 형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자도 수갑, 족쇄 등의 형구를 본뜬 것으로 수갑이나 족쇄 등의 형구를 본뜬 자입니다. 그래서 수갑이네 이제 족쇄로 죄인으로 하여금 형을 따르게 하다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글자입니다. 죄를 뭐 심판하다라는 뜻도 있고 죄의 심판을 따르게 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그래서 뭐 원수를 갚다 그다음에 죄의 결과를 심판하여 결과를 알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갚을보, 알릴보. 그래서 알릴보라고 쓸때 우리 보통 뭐 보고, 뭐 보도, 신문을 보도한다 할때뭐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되겠습니다. 자, 깊을 신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물수에다가 여기에 심으로서 이제 음을 나타내는데 이자는 자, 이 모양은 그 여자 태내로부터 아기를 끄집어내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를 붙여서 안쪽으로 가면은 물이 깊다라는 의미로 이제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음에 하늘 호자는 이 글자는 하늘에서 하늘 위에 이제 태양이 빛나고 있는 것을 이제 의미해서 하늘을 수직적인 개념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 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은 그냥 수평적 개념, 수평적 개념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하늘 차원과 하늘 호는 그런 차이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없을 망은 이것도 맨 형성자가 되겠는데요. 예, 금을망에 망할 망자가 소리값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 가리다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을망자는 이제 금물의 상령이 되겠고, 그래서 요거 이 망가 통해서 가차해서 없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가차해서 없을 망, 뭐 그물이란 뜻도 되고요. 그물망, 없을 망, 그물질할 망자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음을 나타내면서 일단은 다시
요거는 이제 나무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빠를 극자. 자, 이자는 이제 사람 어떤 틀 안에, 사람을 일정한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자, 입이나 손으로, 여기 입이나 손으로, 이런 틀 안에 가둬 놓고, 입이나 손으로 다그치는 형세입니다. 그래서, 급하다, 실문하다, 추궁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일 때는 집에서 제일 꼭대기는 용마루라고 그러죠. 용마루. 용마루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끝. 끝까지 올라가는 끝. 그 다음에 뭐, 극진하다 할 때 극, 마칠 극. 하여튼 끝까지 다 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자, 욕보심원인데, 이렇게 하면은, 뭐뭐 하고자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갖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로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을룰로 해석이 되니까는. 그래서 깊은 은혜를 이제 술목구조는 뒤에서부터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깊은 은혜를 갖고자 하나. 포천만극. 하늘처럼 끝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둘 다 주어부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욕보심원인데 호천만극이로다. 뒤에서부터 깊은 은혜를 갖고자 하나. 하늘처럼 끝이 없다. 여기서는 이제 보의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끝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